자, 플레스코 주주 여러분들, 다들 힘드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소송 준비를 거의 다 마쳤고, 이제 변호사 컨펌 받아서 이 내용으로 이제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딱히 뭐 이제 소송 비용을 뭐 부담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사유, 그리고 소송에 대한 이런 이제 사유가 발생했다. 지금 보시면은 대한민국 상장 회사들은 상법을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요 상법 중에 보시면은 회사에 뭔가 큰일이 생겼을 때 주주가 피해를 봤다 했는데 회사의 잘못이 명확하다라고 했을 때 소액 주주가 모여서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어서 이제 이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무죠. 근데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경영진 혹은 대표가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주도 100분의 1 이상의 주주가 모여야 된다. 이게 필수 요건이죠. 그래서 제가 100분의 1의 주식을 모으려고 이렇게 계속 유튜브 방송을 올리면서 변호사도 만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이 대표 상대로 걸고 이제 플래스크가 아니라 대표이사 이름으로 걸어야 돼요, 이게. 아무튼 지금 현재 이 플래스크가 보시면은 대표와 경영진이 불성실 경영을 했다. 이게 왜이 새끼들, 그냥 이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을. 이 새끼들의 이제 귀책이 될 수밖에 없냐.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 거절은요, 이거는 자료 제출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문제는 이거는 자료 제출을 고의적으로 안 했던가, 혹은 제출하면 안 되는 자료가 있던가, 둘중한 개예요. 결국은 이것만 제출했으면은 이러한 일을 안 벌어졌는데, 이건 사항을 만들었다는 거는 고의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이 피해, 모든 피해가 투자자, 그리고 주주에게 모두게 돌아왔다. 금전적 피해 있고, 정신적 피해 있죠? 이로 말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그래서, 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자, 피고가 누구예요? 이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소송 비용은 얘들이 낼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소송 이기면 다 돌려받는 돈이고 제가 미리 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돈 들어갈 건 없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현재 뭐 제가 일단은 소송 참여 주주 명부 이렇게 연락 오신 분들 올렸는데 아직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위에 제가 전화번호 바로 처음부터 오픈해놨죠. 여기다가 그냥 플래스크 소송 적으신 다음에 이제 성함이랑 성함이랑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보유 주식 수 이것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대신 보유 주식수는 정확히 적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소송 이 참여 명부를 제가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정보 있으면 제가 뒤에 한번더 연락을 드릴 거니까 보유 주식수 꼭 저한테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위에는 제 전화번호로 간단히 이렇게 플래스크 소송이라고 하신 다음에 성함 그 다음에 보유 주식 수 적어서 저기 문자만 간단히 남겨주세요. 제가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청구 원인,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청구 원인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플레이스크의 대표, 이 집단 소송이에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한 몸,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이제 해야 되겠죠. 플레이스크의 대표랑 경영진이 이번 감사 보고서 제출 관련해서 회계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죠. 상장회사는 감사보고서 제출은 의무예요. 상장회사라 하면은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해서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는 제출하면 안 되는 자료가 있거나 혹은 제대로 준비를 안한 사유다. 이는 문제는 처음이든 두 번째 거든 이게 뭐예요? 불성실 경영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감사보고서에 따른 자료 제출. 이것만 제대로 됐으면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표와 경영진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맞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 한다는 의무를 저버린 채 사태를 고의적으로 악화시켰다고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귀책 사유에 해당된다. 자, 무분별한 유상증자, 그리고 회사의 재무를 계속 악화시키는 동시에 기본적인 재무 회계 처리도 안한 거는 귀책 사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대표, 경영진은 잘못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의 요건에 부합된다는 얘기예요. 이 행위로 인해서 모든 피해는 여러분들에게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적인 피해,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바 이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한 판결을 요구합니다. 라는 식으로 어제 제가 이제 소장을 이제 변호사 이 상태로 컨펌 받았고 첫
제출소장은 이걸로 마무리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일단 변호사를 얘기하고 제가 그런 돈은 먼저 다 낼 거예요. 저는 이길 자신이 있고 집단소송 이길 자신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피고가 부담한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소송에 이제 플래스크 주주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 지금 물려 계신 분들, 플래스크는요, 현재 여러분들이 소송 요건이 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기 넣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갖고 있다가 팔아신 분들 말고 지금 그대로 묶여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만 저에게 신청해 주셔야 돼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소송, 집단 소송 참여하실 분들은 자, 플래스크 소송 적으신 다음에 저에게 성함, 연락처는 제가 문자 오면 알겠죠. 그 다음에 보유 주식 적어서,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간단히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 소송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은 제가 소송 참여방 이렇게 카톡방도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웬만하면 들어가 계세요. 제가 현재 주식이 얼마 모였습니다. 몇 퍼센트가 모였습니다. 언제 소장을 접수합니다. 이런 걸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될 건데 문제는 제가 일일이 문자로 발송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시고 어젠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소송을 좀 고민을 하고 싶다. 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건 아니다 보니까 혹시나 피해 올까봐. 그렇죠?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 카톡방에 들어와서 좀 사항을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해합니다. 대신 저는 딱 요건 충족 1% 모이자마자 바로 소장 접수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소장 접수한 다음에 갑자기 저 이제 참여할게요. 이러시면 제가 안 돼요. 못해드려요. 이거는. 맞잖아요. 제가 또 추가로 왜 법원 소송 비용 추가로 부담합니까? 이 한 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장 접수하기 전에 웬만하면은 무조건 저에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주셔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소송을 꼭 참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일단 손해볼 게 없어요. 자, 소송 비용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다 풀어드렸죠. 돈 들 거 없다고. 이미 다 제가 돈 다 낼 거고 저는 나중에 돌려받을 겁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소송에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불이익 받을 게 없어요. 아까 상법을 보셨다시피 회사가 불법적인 행위 혹은 회사의 가치가 훼손할 때 고의적으로 뭔가 했다 하면은 책임이 있다 했을 때 회사의 책임이 있다. 주주들은 모여서 소송을 진행해서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진행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참여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소송이 이기면 보상받고 저도 여러분은 손해볼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팩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해서 빨리 소장을 넣어야지. 이미 1% 이상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요. 이미 소장을 접수해서 따로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라임 사태 기억하시죠? 그때도 보상받은 사람들 꽤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이런 식으로 소장 접수해서 다 보상을 받았어요. 이미 판례가 나와 있고 이렇게 다른 회사 라임 말고도 다른 회사에서도 이렇게 해서 보상을 받은 판례가 꽤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은 판례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판례가 있으면은 그대로 판결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저도 저만 손해보지 여러분들이 손해 안 본다. 그렇기 때문에 꼭 플래스크 주식을 현재 들고 있다고 하신 분들 꼭 소송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1% 모아서 소장 접수해야겠죠.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간단히 자 플래스크 소송 적으신 다음에 성함 플러스 보유 주식 이것만 딱 적어서 저기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이제 좀 유튜브 영상도 다른 채널에도 올리면서 막 이렇게 홍보할 건데 저도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다 소송 넣을 준비 다 완료됐어요. 일단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단 1% 요것만 모이면 되기 때문에 꼭 주식을 들고 있다고 하면은 꼭 여러분들 소송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중간중간에 브리핑 영상 계속 올릴 테니까 다들 여러분 주위에 플래스크 주식 들고 있으신 분들 있으면은 일단은 저에게 문자 남겨주라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좀 부탁드리고 자 전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카톡방 따로 말씀드리고 중요한 거 있으면 말씀드릴 거고 주기적으로 이제 영상 브리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